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꾸라지 양식장에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날씨가 이거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우리 미꾸라지 지금 양식장도 제가 어저께 영상을 못 찍었는데 한 마리가 또 죽었어요. 이게 고온에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미꾸라지들의 생장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이 큰것 같아요. 더 이상 죽는 애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뭐, 늙어서 죽은 건지, 뭐, 여기 있는 고기들이 거의 다 보면 이게 다큰 애들이거든요. 성장이. 밥을 너무 자주 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제가 오니까 밥 주는 줄 알고 지금 저한테 뭐 올리는 것 같아요. 이야, 보세요. 예, 이것도 하나의 훈련의 산물인지. 지금 보세요. 이게 조용하던 그 물가가 제가 온거 알고 진동을 듣고 안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밥 주나 보다, 주인이. 그런 식의 어떤 태도가 지금, 와, 이게 보글보글 되죠? 밥도 안, 아직 밥도 안 들어갔는데. 오늘은 밥을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좀 한동안 맨날 이렇게 밥 주는 재미에 이렇게 줬는데 조금 네밥 주는 시기를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휴 포도가 새까맣게 익었나 이제. 어휴 쉬워. 자, 참외도 이렇게 있고, 참외도 이제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수박은 다 끝났네요, 진짜. 수박은 한 덩어리 남겨놓고 다 땄습니다. 참외 보세요. 참외가 골기 전에 빨리 이제 따버리고, 참외가 지금 여기도 숨어서 이렇게 새누렇게 돼 있는데. 네. 참외는 잘 농사만 지으면은, 어휴, 뭐 어마어마하게 따시는 분들은 뭐,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참, 가지 보세요. 가지도 요즘에 수확을 안 했더니 엄청나게 큽니다. 아, 여기도 수박이 하나가 있었구나. 야, 근데 이게 말랐다야, 너도. 수박 두더. 이런 건뭐 진짜 타보나 안 타보나 좀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번 뭐 수확을 한 거니까 여기 얘는 아직 꼭지가 싱싱해서 조금 더 키우고, 네. 그렇게 해서 따먹는 걸로 하고, 요거는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를 한번 수확을 해볼게요. 자, 토마토가 아주 그냥 방울토마토뿐만 아니라 찰토마토까지도 이게 아주 잘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 두 개. 자, 그리고 세 덩어리. 세 개가 딱 이렇게 익었네. 자, 그리고 얘네들 기타 방울토마토 쪼브레기들. 아유,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몰라요. 네, 아기들, 우리 아들 그 볼떼기 볼 같아요, 볼. 아주 그냥 이게 열심히 뛰어놀고 나면 애들 얼굴 빨갛잖아요. 그런 색깔 마냥 그냥 자연스러운 그 빛깔이 너무나도 예쁘네요, 진짜. 뭐 가지도 수확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 오늘은 수확 영상입니다. 네. 어저께 배수 펌프를 이렇게 작동해서 이렇게 물을 골고루 줬어요.
다 여기저기 다 주고. 아, 크다 커. 네,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가지도 3개. 자, 3개? 4개만. 4개만 수확하는 걸로. 네. 이건 조금 한데 상태가 안 좋아서 따버리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방울토마토 이게 사서 먹으면 엄청나게 비싸요, 요즘에. 요즘에는 뭐 안 비싼 게 없잖아요. 상추, 뭐 고기가, 뭐 저 뭐야, 피서철인데 야채가 엄청나게 또 금값이 돼서. 포도 보세요, 포도. 야. 잘 익었습니다, 아주. 해를 더 보게 하기 위해서 좀 얘네들 따주겠습니다. 어휴. 중간중간에 제초 작업을 해줄기 방정이지. 자, 이만큼 수확했습니다. 가지까지. 자, 제가 이제 요즘에 이게 음식 양이 많이 나와서 계속 이렇게 퇴비가 많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안개를 조금씩 뿌려주니까 날파리가 좀 덜 생기고 뭔가 퇴비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농장이 좀 깔끔한 게 좋잖아요. 이 알 보세요. 우리 아들이 후라이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짝 말린 다음에 나중에 밭으로 틀어가지고 영양분으로 포도가 삼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만큼의 수확물을 거뒀습니다. 아, 벌써 엄청 찌네요. 야, 대단합니다, 지금. 자, 어저께 이렇게 밭에 물을 주고, 지금 밭에 물을 먹은 밭의 현장입니다. 야, 지금 상추도 이렇게, 제 상추를 늦게 심었더니, 진짜 딱 먹기 좋아요. 여름 상추가 귀하잖아요, 진짜. 장마 지고 나면 다 물러가지고 상추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시작이에요. 상추가 지금 통마다 그득합니다. 네. 여기도, 여기 있는 상추 다 잘 먹고 있어요, 계속. 네. 근데 옥수수도 어저께 물을 좀 줬는데, 뭐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에 내용물이. 진짜 걸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벌써 이제 밤도, 어우, 따끔따끔하네요. 그래도 밤이 익었어요, 지금. 실제로 열매가 달릴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지금 텃밭은 그래도 여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작물들이 익어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생장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텃밭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도 오늘 뜨거운 여름이니까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이제 하루만 더 참으면 또 주말이네요. 네, 행복한 또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